대구에서 올라왔는데요. 저희 같이 발표하는데 너무 많이 떨렸어요. 근데 저희보다 다른 학교에서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발표도 정말 잘했는데 많은 경험이 된 것 같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동아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느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계기가 그 저희 지역 역사랑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조사하고 그다음에 발표하는 건데요. 원래 좀 국사나 역사 쪽에 관심이 좀 많았고 이번 기회에 저희 지역에 어떤 역사와 유물이 관련됐고 과거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좋은 자리를 갖게 되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고 체험하는 거랑 친구들이랑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요. 막 고생하면서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좋은 거 보니까 되게 뿌듯했고요. 되게 행사도 중간에 참여할 것도 많고 사진 찍을 것도 되게 많았고요. 되게 역사 배우는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회 때도 되게 더 많이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왔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울 같은 데서요. 이렇게 좋은 유적지가 있는지 몰랐고요. 지금이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시험 공부 안 하고 왔는데 솔직히 시험 공부 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역사 배워가는 게 더. 최초의 역사의 유지어 세계 대회였다는 것에서 저는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감사합니다.